Nude. 아,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만 먹을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오입니다. 하이하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클레오 씨는 한국에 와서 음식이 잘 입에 맞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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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안 매웠어요? 가끔은 매워. 근데 I got used to it. 오늘은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한국 음식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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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전주 비빔밥. 아니면 참치? 와, 참치 비빔밥. 근데 필리핀에서 비빔밥만 있어요. 전주 비빔밥만 있어요. 참치 비빔밥이랑 김치, 치즈 비빔밥 그거는 조금만 있어요. 클레어가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에서는 한국 음식 뭐 나왔어요? 없어요. 계속 안 먹어요. 비행기? 비행기 안에서. 안 먹었어요. 없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는 그냥 the cheapest fare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 네. 필리핀에서도 한국 음식 좋아했었어요? 저요? 네. 아니에요. 근데 필리핀에도 비빔밥이 있다면서요? 네, 필리핀에서는 네 사촌? My cousin? She really likes Korean foods. 그래서 그 메뉴 보면 나 궁금해서 아 비빔밥 있구나 아 그거 있구나 이렇게요. 아 치킨 양념 치킨 양념 치킨 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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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고 싶어요. 아 필리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만 한국에서만 치킨 플레이버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간장 양념 후라이드 그 뭐지? 브링클, 치토스 치킨, 아 BBQ, 또 교촌 치킨, 라이스 치킨, 어, 뭐지? 어니언 플레이버, 치즈 플레이버 다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냥 프라이드랑 매운맛 그거 굿.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치킨 보면서 신기해. 진짜 신기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네. 차돌? 아 삼겹살? 한미야? 삼겹살? 첫 번째 아니고? 어 삼겹살? 근데 맞아요 삼겹살. 요즘은 백화점에서 Korean grilling foods 엄청 많아요. Buffets 이런 스타일이야. 삼겹살이나 차돌 그리고 닭? 그릴링 삼겹살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 필리핀에 왔을 때 친구들이 만나면 우리가 저기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대요? 응. 집 알아요? 네네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무한리필 진짜 좋아요. 강남에서 삼겹살하고 간장치킨 그 세트는 있어요. 그거는 저기서 맛있어요. 네네네네. 사실은 한국 가게 이런 가게는 무한 리필이에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가고 있어요. 네, 대망의 2위와 1위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마 김밥 아니에요? 김밥 좋아해요? 네, 김밥 좋아해요. 아 대학생 때 필리핀에서 가까운 가게 있어요. 김밥집? 김밥만 그거는 real 아저씨 Korean 아저씨 그 뭐지? He selling 김밥 그 바로 김밥입니다. 오, 아 이거 처음 봐. 이거는 맨날 GS see you 근데 이거는 아마 GS는 없어요. Homemade 세스미 오일 냄새 근데 이거 마요네즈 맞아요? 코리아에서 좋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마요네즈는 This one, it doesn't taste all mayo. 그래서 괜찮아요. 아, 잠시 좀. 아, 먹을게요. 이거는 계란 김밥. 계란 마요 김밥. 원래 김밥은 이렇게 검정색이잖아요.
네네 이거 네. 원래 네. 네. 좀 하얀 게 처음 보지 않았어요? 네네네네네 누드? 누드? 아!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보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있어요. 참치. 투나. 맛있어요. 투나. 투나랑 계란이랑 radish, 민트 먹어 볼게요. 맛있어요. 이거는 it feels like home. It's like homemade real kimbap. 왜냐면 편의점에서 이것도 있잖아. 근데 그냥 느낌이가 좀 달라요. 이거 it's like real fresh made from the heart. 그래서 더 맛있어요. 좋아요. 투나 김밥 제일 맛있어요. 노멀 김밥에는 투나 없어요. 이거 healthier. 오메가 3 플러스 있어요. 이거 먹어볼게요. 그럼 이거 노멀 김밥 근데 just outside. 메이드. 이거 계란 진짜 맛있어요. Just a small bit, 근데 you can taste the egg all around. 그리고 mayonnaise, it's not as strong as you would think because 여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just the upper part. 그래서 괜찮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we have this thing called 비날롯. Banana leaf. And then 안에는 rice, adobo, and then tomato and egg. You put it. It's like one big meal. 벤토처럼? 근데 그거는 so different. 아니에요. 이거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드 라이스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밥만. Banana leaf. 안에는 just rice. And then that's it. 나는 참치 진짜 좋아해서 이거. 근데 아마도 여기 또 참치 있어요. 참치 있으면 이거 더 맛있어요. 왜냐면 세서미 시드 있어서 나는 세서미 시드 좋아해요. 이거 봐봐요. 많아. 아. 그리고 just different from the ordinary. 그래서 괜찮아. 맛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궁금하죠? 불고기? 잡채? 갈비찜? 저는 갈비찜 진짜 좋아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아마 갈비찜 잘 모르겠어요. 잡채입니다. 냄새 좋다. 내 친구 어머니 잡채 진짜 잘해요. 언제 먹었어요? 8월 내 친구 집에 갔어. 그래서 저기서 진짜 real handmade by real 어머니. 그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처음 봤을 때 좀 놀라지 않았어요? 이거요? 잡채 처음 봤을 때 it's like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있어요. 비슷해요. We call it 반짓. 이거 좀 똑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 더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 좀 달아? I like sweet foods and it looks healthier. 하하하하. 먹어볼게요. 편집. 먹을 수 있어요. 냄새 좋다. 맛있어. 맛있어. 그냥 맛있어. 어. Any other countries? Even not Filipino people, they will like this. 진짜요. 맵지 않아요. 사실 매운 잡채 있어요? 매운 잡채? 네. 못 본 것 같은데. 무서운 사람은 이
if you go to Korea and then you think, oh, everything in Korea is spicy and all about kimchi. 아니에요. 이거 잡채. This one will suit your taste. 그래서 먹어보세요. 같이 먹어요. If you don't have anyone to eat with, I will give you recommendations and I will tell you about like 잡채 and where to eat 잡채. Just comment it down below. 그럼. 진짜 맛있는데. 먹을 거예요. 어디 갔어요? 잡채 어디 갔어요? 이상해요. First? 아니에요. 그냥 다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I tried the 잡채, which is number one of what Filipino people like in Korea. And number two, 김밥. Also the new kimbap. Parental guidance is recommended. When you eat that, eat it with a parent or someone older than you. 알겠어? 어린이들이 기억해. Third one is the 삼겹살. Fourth one is chicken. And fifth one is bibimbap.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if you go to Korea and you want to try some delicious foods, you definitely have to try those five things. 맛있어요. 참이야. 여러분, 오늘은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give it a thumbs up, subscribe to SheLove, and comment down below if you have any suggestions for the upcoming videos. And we'll see you guys soon.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